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김준성 전 리먼브라더스 한국 대표를 모실 텐데요. 예.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트레이더로서 외국계 은행들 다니면서 한 30년 정도 트레이더로 현장에서 지켜보신 분이고 전에 듣기로는 한 5년쯤 전에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요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는지 뭐 전반적으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좀 떨어져서 이런저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지는 김준성 대표님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김준성입니다. 네. 제가 그 외국계에서 한 30년 일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은퇴했으니까 제가 요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예. 이제 한물간 트레이더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듣고 싶은 소리고 이제 잘 못 들어봤던 거는 이제 레전 트레이더다 거고요. 사실은 뭐 은퇴한 트레이더입니다.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아 예, 뭐 은퇴했으니까요. 아니 뭐 은퇴 이렇게 청바지 문제가 아니라. 동양계 스티브 잡스가 저렇게 생겼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트레이딩은 요즘은 안 하십니까? 아 예, 뭐 제 돈이나 좀 하고요. 이제 뭐 손님 돈을 받는다든가, 뭐 이제 회사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하시겠네요. 본인 돈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예, 회사 돈보다야 뭐, 예, 뭐 은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공격적인 투자나 뭐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조금 수익률 양보하더라도 편안한 투자하는 쪽입니까요? 예,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거의 안 합니다. 예, 예. 요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시장이 뭐 오르락 내락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송들도 항상 보면은 네. 그 이제 주식이 오르면 다들 좋아하고 주식이 내리면 이제 다들 싫어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 시청자들이 개인 투자가고 개인자들이 주식을 사갖고 있는 상태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항상 오르고 내리고의 양쪽에 베팅을 하고 상품을 다양하게 하니까 아, 시장이 오르면 좋은 거고 내리면 나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예, 그건 잘 모르겠고 오르면 다들 예. 뭐 좋다 그러고 시장이 좋다 그러고 내리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글쎄요.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투자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지난 시장을 한 30년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처음 이제 딜링룸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몇 예.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변했어요. 30년 전에는 어땠는데요?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였죠. 기관 투자가였는데 이제 예. 투자가를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면 이제 저같이 이제 회사 돈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투자나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회사 돈을 버는 사람들 예, 예. 이런 건 보통 이제 프롭 트레이더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손님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닌 분들이 개인 투자가인데 이 이제 바뀐 거의 시작은 테크놀로지 같아요. IT가 이제 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거래 시스템이 이제 효율화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이제 그 상품이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변화한 걸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보가 이렇게 막 이게 다 서로 공유를 하니까 이전에는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손님의 그 진중한 정보라든가 무슨 좋은 리서치 페이퍼 이런 네. 걸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독점적인 지위가 없어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2008년 이후에 이제 그 똑같은 거래를 해도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은 주로 이제 현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디리버티브를 하니까 네, 예. 뭐 3년짜리 5년짜리 거래를 하면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위험액이라는 게 잡혀요. 이 네. 거래를 하면 이제 위험액이 잡히는데 그 위험액하고 이제 자본하고의 대비가 BIS로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위험액이 2008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유동성 위험 이런 걸 잡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위험액이 많이 잡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에요. 네. 왜냐하면 위험액이 많으면 자본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렇죠. 자본을 많이 구해야 되면 돈을 단기로 못 빌리고 장기로 빌리니까 네. 비싸지는 게 실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랍 트레이딩 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고 그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이제 클라이언트 포커스 돼가지고 손님들을 위한 펀드 매니저로 가거나 이제, 예. 이제 손님을 위한 이제 프로덕트를 예, 많이 만들고 예. 그런 쪽으로 변했고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똑같은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생기고 하니까 주로 이제 액티브 펀드에서 요즘 패시브 펀드로 많이 갔죠. 예. ETF 같은 것도 많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생기고 개인 투자들한테 기회가 온 거고 또 개인 투자가들도 직접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 투자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가를 이렇게 보면 뭐 옳고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상품이 다양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주식 주로 현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양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선 국가별로 네. 뭐 최근에 우리가 미국 주식 많이 사니까 미국 주식은 좀 늘었는데 그리고 국가별로도 있지만 상품도 좀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뿐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외환이라든가 뭐 이자율 상품들 채권 뭐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현물만 할 게 아니라 파생 상품 네. 그런 쪽도 좀 봐서 다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다른 말씀 드리면 네. 투자하고 투기는 다른 건가요? 뭐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같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 단기로 하면 투기고 네. 장기로 하면 투자인가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했는데 남이 먹으면 투기라고 합니다. 내 돈으로 하면 투자고 남의 돈으로 하면 투기인가요? 또는 변동성이 큰 거에다가 하면은 투기고 작은 거 하면 투자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돈 벌면 투자고 남이 돈 벌면 투기고 네. 뭐 이런 식이 뭐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피니션이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하고 투기고 뭐 베팅이고 노름이고 간에 네. 그 목적과 하는 행동이 같아요. 목적은 다 한 가지예요. 돈 버는 거. 행동은 뭐 예측을 하고 네.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거. 그럼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하려면 꼭 한국 주식에만 목밀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이런 예. 거에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하게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예. 렐러티브 트레이딩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미국 주식에 비해서 한국 주식은 더 앞으로 잘 안 오를 거야. 환율에 비해서 이거는 뭐 덜 오를 거야.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전부 전업 투자가는 아니잖아요. 자기 본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본업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상품이나 시장을 보면 뭐 도움이 되는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야, 주식만 해도 위험한데 파생 아우 위험해.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니까. 예, 그래서 예. 파생 상품에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오해는 어렵다. 두 번째 오해는 이제 위험하다인데요. 예. 우선 어렵다부터 얘기하면 예. 어렵다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뿐이지. 왜 어렵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산수도 많이 나오고 상품이 복잡하고 뭐 단단하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용어 뭐 자체가 좀 생소하고 용어 자체가 어렵죠. 생소한 거죠. 제가 보기엔 생소하고 그냥 한 가지는 제가 어쨌든 30년 트레이딩하고 한국에서는 트레이딩 헤드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네. 뭐 아시아 헤드를 하거나 글로벌 헤드는 못했지만 네. 근데 제가 지금 은퇴하고 보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수학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내가 아는 게 그렇게 많았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트레이딩 30년 하고 트레이딩 헤드까지 하면서 예. 이 정도 주식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제가 상품의 이해가 남들보다 떨어진다 이런 소리는 별로 안 들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좀 못한다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오해가 이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는 현금의 위험에 대한 그런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1억어치 샀어요. 네. 그러면 현금도 1억 들었고 위험액도 1억이에요. 노출된 것도 1억이죠. 1억이죠. 네. 1억 1억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 그 선물을 한 계약 사면 그게 약 1억 원어치예요. 종목 선물? 예, 아니요. 그냥 선물. 코스피 예, 200 예. 그게 예. 2,500만 원이 한 계약에 요즘 400쯤 되니까 하나 사면 예. 예. 한 1억 어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억 어치 코스피 200 종목을 다 샀다고 보면 되는 거죠. 1억 네. 어치 갖고. 예.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면은 리스크는
1억. 그렇죠? 위험은 1억. 물론 네. 삼성전자 하나 사고 이건 200개를 샀지만 어쨌든 1억. 그런데 들어간 돈은 보통 5%만 쌓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입니까? 500만 원? 네. 네, 이런 거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1억을 가지고 증권사에다 갖다 내면은 선물을 20개 사게 해줘요. 예. 이게 5% 5%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20개를 사면은 이 경우에는 위험액은 20억 된 느낌이죠. 현금은 1억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위험액인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1억, 코스피 200, 200 종목 1억. 그래서 1억, 1억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람들이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는 거예요. 야, 1억 가지고 삼성전자 1억어치 샀는데 이거는 코스피 20개를 살 수 있어서 220억을 산 거예요. 위험하잖니. 당연히 위험하죠. 20배를 샀는데. 그러니까 현금액을 이제 위험하고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물론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야, 내가 삼성전자 1억 사면 삼성전자 내려와도 살 돈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아, 1억이 있는데 500만 원밖에 안 사니까 증권사에서 19개를 더 사게 해줘. 네. 그래서 내가 샀다가 망했어. 이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좀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 절제의 문제고 예, 예. 그런 것이지 이게 상품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험한 만큼 살살 쓰면 마찬가지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 그런 것보다도 위험액으로 보면 결코 위험한 게 아니다. 그렇죠. 현금을 보고 현금이 들어간 걸 가지고 위험액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하려면 500만 원어치만 사면 똑같은 건데. 그렇죠. 500만 원은 그냥 증거금을 거래 비용이고요. 내가 산 거는 1억 어치죠. 네. 네. 그런데 선물의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더 유동적이고 뭐 거래 비용 반대로 뭐 배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더 좋은 점들은 있어요. 다양하고 거래 비용도 작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파생 상품을 위험하다 그래서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본인이 판단을 하고 위험액을 잘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IB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IB 트레이더를 보니까 뭐 저야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지만 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풀업 트레이딩을 많이 했거든요. IB에서 그러면서 이 IB 트레이더들을 굉장히 그 교육도 많이 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선수로 키운 거예요. 네, 얘네들이 네. 내가 회사 돈 대줄 테니까 돈을 벌어 와라.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IB 트레이더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스탑로스를 안 지키면 뭐 그냥 그날 해고죠. 돈을 많이 손해를 본 사람은 해고 안 당하는데 스탑로스를 안 지키거나 규정을 안 지킨 사람들은 바로 해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IB 트레이더들의 그런 한도를 주는 법,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저는 개인 투자가들 자들도 이 IB 트레이더들을 모델로 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IB 트레이더들이 했던 거와 그걸 롤 모델로 하면 좀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뭐 그게 롤 모델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5년 놀다가 네. 아 내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유튜브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영상도 좀 만들고는 있는데요. 아 5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 사는 효율적인 투자법에 대한 강의입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되고요. 500만 원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래 500만 원 내는 거래 비용일 뿐이고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이해와 아.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그냥 쭉 만들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조금 전에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해주셔서 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고 할 때 네. 저야 뭐 다 투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파생상품 내지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다 베팅하는 것을 안 하시고 네. 주식을 사든 줄이든 아니면 뭐 팔든 이것만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네. 투자라고 하면 뭔가 어떤 것의 가치와 현재 주가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서 기다리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오르고 내리는 거를 맞추는 건 좀 다른 영역의 뭔가 그런데 게임 같은 예, 물론 거 아니냐? 제 말씀이 뭐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의견이 이제 다른 예. 건데 네. 저는 아까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든 투기든 뭔가 이제 사는 사람들의 그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네.
딱 하나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오를 것 같냐고 생각하는 데는 뭐 그렇게 아까 좋은 주식이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도 예. 있고 아니면 뭐 테크니컬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내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그런 관점에서 드려보면 제가 이제 IB 트레이더처럼 거래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이제 IB가 도대체 그럼 어디서 돈을 버는지 네, 예.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IB라고 하면 이제 인베스먼트 뱅크인데 그냥 커머셜 뱅크에 이제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커머셜 뱅크는 그냥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예.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근데 인베스먼트 뱅크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걸 하는 곳인데 이제 인베스먼트 뱅크라고 하면 이제 그 커머셜 뱅크 안에도 IB 업무를 하는 곳은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IB만 특화돼서 했던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제 보면 이제 크게 4개 증권사였거든요. IB였거든요. 이게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네. 여기 이제 4개의 비즈니스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예요. 돈을 버는 쪽에서 보면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또 IBD라 그래서 M&A 그다음에 이제 발행 시장에서 예. 뭐 Debt Capital Market, 뭐 Equity Capital Market 그런 발행 시장 쪽 비즈니스가 있고 예, 두 번째 비즈니스 에어리어는 그 Equity 주식 관련된 이제 캐시와 아, 이제 Derivative 주로 네. 이제 주식 중개와 Derivative가 있고 그거 두 개를 제외한 게 이제 Fixed Income이라 그래가지고 Fixed Income이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Equity가 아닌 거는 다 이제 Fixed Inco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FICC, 예. FX, Interest Rate, Commodity Credit 그래서 그 네 가지인데 실제로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네 가지를 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Investment Banking 에콜이 이제 픽스드 인컴에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그 이제 그 비율을 한번 따져 보면 아, 예. 인베스먼트 뱅크들이 어떻게 돈을 버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베스먼트 뱅킹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폼은 좀 나지만 그게 한 전체적으로 네 개 회사 거의 다 비슷해요. 한 15% 정도. 그다음에 이제 주식 브로커하고 이제 주식 관련된 이제 뭐 프라임 서비스니 뭐 이런 걸 하면서 버는 게 이건 조금 회사별로 조금 달라요.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 린치는 약 50% 전체 비중에? 예, 전체 예. 번거가 100이라는 예. 50 정도 예. 되고 리만 브라더스하고 골드만삭스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랬잖아요. 픽스드 예. 인컴에서 버는 거는 리만 브라더스하고 골드만삭스는 한 55%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한 25%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10% 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이자 인컴이나 이제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크게 보면 픽스드 인컴이 평균을 내보면 에쿼리보다 네. 조금 더 벌고 의외로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한 15%밖에 못 벌더라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벌었으니까 어떻게 쓸 거 아니에요. 그 쓰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익스펜스를 보면 되는데 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손님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임플로이한테 주는 거. 그래서 그 인건비. 인건비. 예. 이제 PE라 그래서 퍼스널 익스펜스라 그러는데 예. 그거는 이제 월급, 보너스, 뭐 출장비 이런 거 합친 겁니다. 그게 거의 같아요. 50%. 그다음에 난 PE라고 이제 그 판관비 뭐 이제 IT 비용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30%. 그리고 주주한테 주는 게 20%. 20%. 그러니까 ROE를 20%로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50%, 30%, 20%를 거의 뭐 10수년 한 20, 30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네 개 회사 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상당히 그 베팅을 하고 이렇게 투기를 하고 한 게 많이 있었어요. 뭐 투기든 투자든. 네. 그래서 그런 모델에서 그 갖고 왔던 것처럼 개인 투자가들도 결국 그 모델이 괜찮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하면 네. 개인 투자가들도 너무 주식 현물에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글로벌라이즈 해서 사실 제가 홍콩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서 약간 있었는데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제일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하세요. 상대적으로. 예. 그 어셋 배분이.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서학개미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이 늘어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봐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야 된다. 늘어야 되기도 하고 또 늘 것이다. 예, 예. 훨씬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비율은 뭐
훨씬 한국이 많은데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예. 물론 홍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글로벌라이즈 돼 있는 회사 그 나라였지만 홍콩의 경우는 뭐 홍콩 자체도 적지만 예. 글로벌 투자가 진짜 일반화돼 있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개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전혀 얘기 아니고. 일본도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죠. 일본 개인들 엄청 글로벌리 투자합니다. 예, 어떤 것에 투자해 보든 뭐 주식 뭐 주식 환 뭐 뭐 예,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미국 거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 그분들 훨씬 채권이나 외환에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굉장히 현물 주식 이렇게 좀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글쎄 옳고 그른 건 아닌데 예. 제가 볼 때 추세는 글로벌화 될 것이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개인들도 좀 다양한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 글로벌 라이브처럼 그렇죠.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사실은 우리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주식 예. 이 방송을 보면 거의 뭐 제 감이 제 느낌에는 90% 국내 현물 주식 얘기죠. 얘기죠. 뭐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거 하죠 주로. 그런데 얘기할 게 그게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많이 투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어떻게 보기도 예. 하는데 예. 저희가 이런 글로벌 라이벌처럼 뭐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 끝나지 말고 외환, 채권, 뭐 상품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들도 가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만 그럼 우리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럼 최근에 거래했던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은 잘 안 할 것 같지만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해.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도 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게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대부분 다 파생 상품인데요. 예, 뭐 이게 어려운 뭐 복잡한 파생 상품 수합 옵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단순한 선물. 예. 선물 대 미국 선물이나 뭐 미국, 니케이 선물. 미국 뭐 S&P. 주식, S&P. 예, S&P. 그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뭐 이런 선물들은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오늘 내일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베팅인 거죠. 그렇죠. 그걸 물론 짧게 뭐 오늘 내일 할 필요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뭐 5년 10년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니케이 선물로 5년 10년을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계속 있겠죠. 계속 롤오버 하니까요. 하면 되니까. 예, 하면 되니까. 예. 그다음에 채권 투자. 미국 국채 투자. 예. 국채에 대한 선물. 국제 선물. 예. 뭐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그럼 선물 회사에서 계좌 뜨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직접 예. 해도 되고 요즘은 아까 얘기한 대로 IT가 발전돼서 요즘은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많이 그런 거 제공합니다. 직접 선물할 수도 있고. 그럼 직접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열어서 할 관련 ETF 살 수도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조금만 살펴보시면 저도 네. 최근에 직접 하지 않아서 그거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굉장히 리퀴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예. 시장보다 훨씬 더 리퀴드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넓게 갖고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개인들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20, 30년의 추세로 볼 때 아까 얘기한 프롭 트레이더 그 펀드 매니저들은 좀 줄어들고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예. 이런 추세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되는데 이럴 때 그 개인 투자가들이 그 가야 갈 방향 중에 하나는 글로벌하다. 그리고 특히 그런 글로벌화라는 그런 화두에 있어서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면에서 봐도 좀 뒤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이즈로 보나 투자 금액으로 보나 어떤 잘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가 좀 뒤지지 않냐. 저도 그래서 물론 뭐 글로벌 투자하는 분들은 다른 나라마다 네. 있겠으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 비중보다 일본에서는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그건 훨씬 뭐 제가 뭐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찾아본다면 뭐 저는 그러겠죠. 100%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S&P가 오늘 저녁에 한 3시간 정도로 볼 때 오를까 내릴까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건데. 그런데 예. 그 이제 이게 글로벌로 한다 그러고 상품을 다양한다 그러면 자꾸 단기라고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거죠? 전혀 하는 거죠. 예. 왜 뭐 애플에 투자하면서 장기로 못 합니까? 삼성전자는 장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국내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뭐 30배에서 40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30배에서 예. 50배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꼭 우리나라 주식에만 목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예. 보는 건데 예. 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파생 상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그것을 해보십시오. 예, 절대 어렵지 않고 네. 위험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액을 자기가 계산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한데 예. 진짜 쉬우니까 조금 공부하시면 제가 보기에
그 주식만 계속 쳐다 한국 주식이 뭐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니고 네.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relative value trading도 가능하고 또 본업에도 도움이 되게 다양하게 세계 경제를 봐야 된다. 제가 시작한 30년 전, 40년 전에도 글로벌화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도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개인적인 개인 투자가들은 볼 때 그래서 저는 뭐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셨잖아요. 예. 또 작년에 또 재작년에 뭐 미국 주식에 가서 또 서학개미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더 박차를 가하고 더 다양한 상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수와 관한 선물은 결국은 이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뭐 3배짜리 레버리지들도 다 지수마다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걸 해도 되고 이제 선물을 해도 되는데 네. 상품에 어떤 거를 할 거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거냐. 내 S&P 지수가 오를 거에 투자를 할 거냐. 네. 내릴 거에 투자할 거냐. 나스닥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나스닥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나. 그런 거를 결정하고 네. 거기에 가장 맞는 상품을 고를 때 그게 꼭 현물일 필요는 없을 없다. 것이다.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거나 현물보다 선물의 거래량이 더 많거든요. 어느 나라보다 선물보다 데리버티브의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리퀴드하고 거래 비용도 작고. 그런데 현물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베팅이라면서.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도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롤오버를 하는 게 네. 실질적으로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싸 보여요. 그러니까 더 수수료도 더 작고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 문제는 두 번째의 문제고 네.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내가 어떤 시장에 어디다가 베팅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시장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는데 저는 나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앞으로 1년 동안 그 이유는 혹시 뭐 이유는 미국이 뭐 코로나 이후에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기가 미국이 더 편리하니까. 예.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갈 것이고. 뭐 그 개인 투자가들도 해외에 투자가 많이 되고 또 기업들도 투자를 거의 한국에 안 하잖아요. 예, 예. 거의 해외로 나가고 그렇다면 나스닥이 아무래도 저는 코스피보다는 한 1년 정도는 뭐 더 나을 거다. 제가 무슨 뭐 구체적인 뭐 펀더멘탈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게 거기 투자하고 싶어요. 뭐 제가 오늘 당장 하는 법 너무 쉬워요. 나스닥 선물 사고 코스피 선물 팔고 그리고 만기가 쭉 돌아오잖아요. 3개월마다. 예. 그럼 잘 기억하고 있다 롤오버 하고. 그런데 롤오버 하는데 이론가에 안 되고 좀 벌어져요. 아 이게 벌어지네. 이론가에 하는 것보다 안 좋네. 아예 그러면 현물 사는 게 낫네. 그 세 곱하기 한 개. 네. 아 그러면 아예 그래 알았어. 그걸로 바꾸면 되겠네. 근데 이거는 수수료를 많이 받네. 그건 좀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는 거죠. 그게 맞고 틀리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베팅하는 거에 제대로 베팅을 해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주식 안 돼. 안 오를 것 같아. 그런데 보면 한국 주식만 잔뜩 갖고 있어요. 네, 저는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한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길게 보나 짧게 보나 디클라인일 거라는데도 동의가 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주식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 채권보다 더 아웃퍼폼 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나을 것 나을 같으니까 뭐 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전부 한국 주식에 몰빵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포지션을 자유자재로 예, 바꾸는 그러니까, 연습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에 따라서 또 플렉시블하게 또 이게 투자는 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꼭 그만둬야 되는 순간에 딱 장이 끝나는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 그렇죠. 친구들하고도 고스톱 치는데 좀 붙으려고 뭐 하면 예,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나는 11시에 꼭 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딱 내가 잃어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또 예. 남는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이 밀려서 했다. 아, 나는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샀다. 아, 돈이 그때 해필이면 생겼어. 네. 그래서 샀다.
아니면 뭐 누가 시켜서 내가 샀다 이런 예. 식으로 가면은 점점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알겠어요. 자기가 하면 그럼 더 낫지 않겠나 그게 이제 생각입니다. 특파생 상품이라는 게 그렇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으면 네. 100만 원어치 파생 상품을 하면 뭐 30초 만에 날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기한 대로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사는 거하고 100만 원어치의 파생 상품을 다 사면 그러지, 이건 20배만 하죠. 20배 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두 개를 비교하고 파생 상품이 비싸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못 하신 거고 그거를 100만 원에 다 넣을 필요 없고 90만 원은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고 10만 원만 넣어서 그 중에 반만 사면은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산 거하고 똑같은 효과. 다양한 상품을 해보자. 다양한 거죠? 상품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비들이 예. 여러 가지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더들도 저도 이제 뭐 FX도 하고 이자일도 하고 에코리 네. 디리버티브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뭐 굉장히 잘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같아요. 예, 예, 거기다 갔기 때문에 장의 방향성은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 좀 저는 네. 예,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뭐 데일리로 뭐 안 보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네. 아직도 주식이 괜찮다고 봅니다. 예,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조금 주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웃퍼폼 할 거다. 결국 전 주식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주식을 했던 예금을 했던 뭐 이자율이나 이제 주식인데 크게 보면 물론 뭐 뭐 다른 쪽에서 할 수 있지만 FX를 한다고 해도 뭐 외환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어느 쪽에다가 예금이나 주식은 사야 되니까 예. 뭐 상품 쪽에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면 원유나 금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자율과 주식으로 비교를 하면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뭐 타임프레임을 2, 3년만 봐도 저는 주식이 아웃퍼포머 할 거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왜 좀 흔들린다고 보세요? 그냥 심리? 심리도 있고 아무래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한 가지의 변수를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입니다. 근데 이자율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자율이 움직이는 거는 실물에서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 이자율, 예. 환율인데 예. 인플레이션은 결국 물가 수준이니까 결국 그 모든 실물 자산에 이제 그 가격이잖아요. 예. 그럼 이자율이라는 건 결국 모든 금융자산의 가격이고 예. FX는 이걸 연결해 주는 거니까 예. 결국 이자율 또 미국 이자율 이렇게 흔들리니까 장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다가 결정타는 이 코로나죠. 코로나가 되면서 공급이 뭐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크게 세 단계로 항상 많이 보는데요. 예. 2000년부터 2008년 2008년부터 2016년 16년 이후인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 이자율이 6%에서 1%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2008년 때문에. 네. 그리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그냥 똑같아요. 0.0.25. 네. 예. 그러면서 그때 주식이 많이 올랐죠. 예. 그때 주식이 거의 뭐 250% 300%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부터 오르락 내리락 조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2%까지. 그리고 예. 이따 코로나 때문에 빵 떨어져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2%는 올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이제 큰 거죠. 대표님은 그런 헷갈림의 결과 내지는 그 종착역은 어떤 모습이라고 보세요? 이자율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짧으냐 계속 이어지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사실은 지금 상품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닌데 상품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공급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예, 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그렇죠. 그랬든 간에 네, 네. 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했든 간에 공급이 줄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급이 그럼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서비스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 같으면 테크놀로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예전에 2008년부터 16년까지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왜 못 풀었을까요?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못 풀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예. 그런데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니까 상품 가격이 안 올라요. 뭐 오르질 않는 거예요. 뭐 계속 신기술이 나오니까.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니까 사람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서비스업도 안 올라. 예. 그러니까 막 풀어 됐는데 예.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앞으로도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이런 쪽으로 좀 양극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막
산식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잘 이해가 덜 가는 거죠. 아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흔들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뭐 잠잠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잠해지고 나면 코로나를 싹 띄워놓고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네, 그렇다고 보면 다시 또 주식이고 요즘 뭐 고평가된 고포 주식들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그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쓰던 안 쓰던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아, 그럼요. 다양한 요리 기구가 세트로 있으면 어디에 쓰는지는 쓸 줄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IB 트레이더로 지금 있는데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네. 사실은 옵션 트레이딩 같은 걸 하면 이제 볼러틸리티에 대해서도 트레이딩도 하고 그러니까 있고. 뭔가 볼러틸리티 트레이딩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큰 저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런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파생 상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하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얘기는 제가 그 7개의 IB를 다녔는데요. 네. 그 재미난 그러니까 우연히 7개 이제 IB 중에 4개가 은행계고 3개가 증권계예요. 네. 그래서 은행계는 이제 CT, JP, BNP, 스탠차인데 그건 네. 재미가 없고 제가 증권계가 베어링, 페레그린, 네. 리만이에요. 다녔었던 데가. 네, 그 세 개가 다 망한 데죠. 그거 다 현역으로 있었어요. 리만 망할 때도 제가 대표였고, 네. 근데 페레그린 망할 때는 이제 트레이딩이 되었고, 물론 한국 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런 파생 상품 얘기, 뭐 글로벌 얘기 이런 얘기는 별로 관심 없고 저만 만나면 무조건 파산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 다녔던 얘기 좀 해달라고. 네, 그 파산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배울 점이 좀 있어요. 재밌습니까? 예, 뭐 재밌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산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파산을 한 거는 크라이시스 때문에 파산이 됐지 파산 때문에 크라이시스가 온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크라이시스가 와서 이제 그 파산이 되고 그런 과정을 보고 나면 이 IB의 모델이 뭔가 탐욕이 있고 라고 되게 못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크라이시스 때문에 온 것이고 우리가 그 크라이시스 이전의 IB 모델에 대해서 곰곰이 봐야 된다. 그 바보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올해 그 몇십 년 동안 해온 거고 그 모델 자체가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만은 파산했고 뭐 메릴린치는 BOA 안에 들어가 있고 예. 또 골드만삭스하고 모간스탠이 따로 나와 있지만 그분들도 프랍 트레이딩을 요즘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바뀐 거지만 그럼 그 전 모델을 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가 볼 롤 모델은 그 사람들이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IB 아닙니까? 물론 내가 CEO고 내가 트레이딩 헤드고 내가 리스크 매니저고 오퍼레이션 헤드에 뭐 리서치 헤드지만 예. 사실은 그렇죠. 모델 자체는 같은 거죠. 그 리만 사태와 IB들 이야기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 40분 정도 이야기로 하면 한 3번 정도는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롱 버전하고 숏 버전이 있는데요. 네. 숏 버전으로 하면 한 30분 그 정도? 롱 버전으로 하면 아 그건 뭐 밤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거보다 조금 더 잘 어울릴 만한 네. 그런 이야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예. 설진하고 바로 예. 설진하고 바로 그 얘기만 따로 한번 좀 들어보죠. 뭐 영광입니다. 네 나와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준성 전 리만 브라더스 한국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